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 화, 수, 목, 새벽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오늘도 목사님 이제 삼부예배 설교도 하시게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꽃 어디 있죠? 예예, 꽃을 준비해서 목사님, 사모님 잠시 한번 나오시면 사모님 꽃을 증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모님 빨리 전사님이요. 예, 우리 사모님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모님. 하나님께서 성규신 목사님 또 우리 사역과 또 앞으로의 모든 또 걸음걸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도록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한국에서 우리 그 신영석 담임 목사님 목양칼럼 클립을 보내오셨습니다. 잠시 듣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스펠 영락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목양칼럼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이러스 문제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국민들을 향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니컬럼의 제목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얼마 전에 KBS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사투리를 소재로 만든 개그를 다시 선보였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의 경상도 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를 낳아도 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식당을 갔는데 그 주방 앞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 힘들다. 단 네 글자로 쓰인 글이 큼지막하게 쓰여있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런 글귀를 써놨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돼서 주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이런 글귀를 써보셨어요? 많이 힘드세요? 그랬더니 주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 이 글을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거꾸로 읽었더니 이런 글귀였습니다. 다들 힘내. 그렇습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니까 다들 힘내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읽는다는 생각을 못해서 내 힘들다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키 작으신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키를 왜 꼭 땅에서부터 재야 되냐? 하늘에서부터 거꾸로 재면 키 작은 사람이 오히려 더 키 큰 사람이 된다고요.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지 못하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이제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이 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의 생각, 담임 목사의 생각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26장 22절부터 33절까지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부터 33절까지 서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 장관 디볼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아멘.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6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 라는 제목으로 송규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한편 저도 마음이 좀 그러네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1년 3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창세기를 1장 1절부터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참 축복의 말씀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창세기 26장에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는 방향이 같은 곳이고 또 언젠가는 한 곳에서 다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땅을 차지하는 게 이 땅에서는 변호사 힘이 아주 참 세더라고요.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어떤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에 비해서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땅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대단히 대가를 많이 치르고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한국도 NLL이라는 국방 한계선 그 우리는 38선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유도 38선처럼 직선으로 딱 끊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쟁하다가 휴전되면서 동북쪽은 우리 한국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막 어떻게든 이제 땅을 좀 더 차지하려고 올라가다가 휴전이 되면서 위는 좀 높게 또 이 서양 사람들이 유엔군들이 방어하던 데는 이렇게 서쪽은 조금 낮게 오히려 밀려가지고 그래서 위도로 끊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해로 가면 NLL 선이 이렇게 반드시 끊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끊어져 있어요. 선을 끼고 그런데 그걸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땅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는 서로 이스라엘도 이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6.1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데 6.1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긴 세월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현대는 땅은 땅인데 가치 없는 땅
모래만 있는 땅, 그런 땅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멍청한 나라가 그냥 큰 땅덩어리를 그냥 파먹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서부가 엄청 나와가지고 그냥 미국이 크게 이익을 본 땅도 있죠. 근데 요즘은 석유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에너지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석유가 잘 나는 땅, 이것 때문에 그 해부상도의 국도를 자꾸 찾으라고 하세요. 그 지하 바닷속에 묻혀있는 지하 자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뭔가 그런 예,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석유전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이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 그때는 농업을 해야 되고 목축을 해야 되니까 목축하는데 양이나 소떼나 먹을 물과 농사짓는 물과 사람 먹을 물, 물의 전쟁이 아주 셌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이삭에 관한 얘기지만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땅이 옛날 그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그렇게 뭐 기름지고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북방쪽으로 있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땅, 이렇게 보면 유다 땅 쪽에는 굉장한 데저트예요. 굉장히 거칠고 땅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물을 샘을 파고 그 물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지면서 먹고 살았던 과거 경력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이삭도 그 흉년 오고 기근 오니까 아버지가 갔던 대로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붙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듯이 원래 그랄 땅에서 샘을 파가지고 물이 잘 나오고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 우물물을 메우고 그걸 쫓아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옮겨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또 샘을 또 팠습니다. 그때는 또 샘물이 그렇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또 잘 목축하고 농사를 짓는데 또 그들이 와서 또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에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다른 우물을 파니까 쫓겨나면서 그 다음에 가서 또 파니까 또 물이 잘 나왔는데 또 쫓겨나게 된 거예요. 거기를 신나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옮겨서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북쪽으로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쪽을 향해서 지금 쫓겨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가나안 가까이 와서 우물을 팠을 때는 그들이 그것까지 와서는 괴롭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툼이 없었다 하는 의미에서 로호봇이다 라는 이름으로 그 우물물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그 땅 문제로, 우물 문제로, 물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쫓겨가다가 결국은 루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아브라함도 처음 기도했던 땅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그 부엘로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는 약속 땅 올라온 거예요. 그럼 다시 우물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또 터지죠. 그래서 그걸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까지도 그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면은 2000년이나 넘고 일단 신약시대만 해도 수천년이나 되는 긴 역사 동안에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우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어본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삭의 성품을 봐야 됩니다. 이삭이 얼마든지 그 같이 싸우고 할 수 있었겠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니까. 그러나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계속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하면서 그는 자기 백성과 모든 그 가축들을 이끌고 종교화하는 것을 도서했습니다. 자, 그를 가르쳐서 한마디만 하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온유가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26절에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아비멜렉이 군대장관하고 그랄 땅에서 이삭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자. 너는 여호와에게 복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맹세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서로 치지 않기로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더 이상은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려면 땅을 소유하려면 침략하거나 아니면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큰 권으로 돈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보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빼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가. 네. 그러면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가.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좀 다른데 히브리어는 아노모라고 하고 헬라어에는 카우테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제압당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갖는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핍박받으면서 경건한 자를 가르쳐서 말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 해석으로.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운이었던 사람 하나를 좀 더 찾고 싶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가르쳐서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 아니었죠. 성격이 급하고 아주 대단하죠. 나이 40세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왕을 그냥 쳐주잖아요. 그래서 모래당 묻어버리잖아요. 그랬다가 거기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나면서 목축하면서 완전히 독소가 빠지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가라니까 가라 모세. 예?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자기 스스로는 자기 부담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거의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이라는 생활을 크지 않아요. 가서 보니까 그 광야를 200만이 넘는 그 사람을 데리고 40년 살았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문제가 얼만큼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람 몇 사람 믿지 않아도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고, 직장 안에 문제고, 교회 안에도 문제고, 문제 없는 게 없죠. 사람의 문제.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특징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은 떠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떠나야 해요. 성질 부리고 이런 사람은 고약거리고 이런 사람은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모세에게 온유자가 거느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 한민족을 이끌었던 그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 대통령분한테도 다 성질 되게 고약한 대통령분도 있어요. 누가 공격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공격 맞받아 치고 근데 다 억울해도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묵묵히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들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원하실지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의 교훈인데 사람은 사실상 누구도 온유할 수 없어요. 사람이 온유하진 않아요. 근데 누가 온유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령받은 사람이 온유해요. 성령받은 사람.
제게서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을 그래도 한 50년을 주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전문성 음악하면서 굉장했어요. 그렇다고 막 어떤 사람들처럼 막 쥐봉을 집어던져서 쥐봉이 휙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도 한 성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은혜가 오니까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이 갈라디아 5장 22절 1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캡슐 같아서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 것, 그건 성령, 진짜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는 건 한 캡슐과 같은 거니까 어떤 것도 빼고, 여러분들 약 지을 때 캡슐 있잖아요. 그거 빼서 빨간색 빼고 하얀색만 골라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캡슐체 먹잖아요. 이건 성령의 특성은 캡슐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 받은 사람한테서는 반드시 이런 성품이 다 나타나는데, 특히 온유라는 건 성령 받은 사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내추럴한 인간 속에서는 그 온화함이 없어요, 원래. 근데 성령받은 사람에게 이 온화함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 안에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 뭘로 증거를 나타낼 거예요? 성령받은 증거가 나타나야지. 이런 성품적으로 이런 속성들이 나한테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또한 성령 받은 그 증거가 그 열매를 보아서 아는데,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의 온유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몸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온유를 줄 줄로 있습니다. 근데 그 온유함이 온유 가져서 어떻게가 아니라 온유함에게 따라온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내가 애써서 책정한 게 아니라 받는다는 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 누가 받아요? 힘 있는 사람? 쌍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 성경은 어디도 그런 말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는 온유한 자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미 기분대로 이미 받아져 있는 그 은사대로 우리에게는 약속된 땅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삭이 뺏기고 억울하고 쫓겨나고 그랬지만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았고 양보하면서도 그가 손해본 것 같았지만 그의 걸음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란 땅에서 부엘세바까지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부엘세바는 원래는 일곱 우물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약속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는 말에는 양 일곱 마리를 주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은 완전수로서 그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산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소유권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떠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쫓겨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네, 네 자손이 거기에서 번성케 하리라. 그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뭡니까? 이 가나안이 영적인 가나안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가나안이 됩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약속된 영원한 땅, 가나안 땅, 약속의 영적인 가나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나 가나안 지성에 들어가려고 이 찬송 속에서 의미하듯이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고 했던 그 땅에 갈 것인데 그 땅에 갈 자, 그 땅이 주어진 자가 누구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받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그 온유함 때문에 온유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 길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날 동안 지금까지는 어떠 했을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주를 닮아 따라가며 함께 동거동락한다 할 때에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가? 결코 사과나 사과를 열지 배나무가 사과 열지 않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은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약속의 땅, 영원한 영적 가나안이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만큼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온유하게 모두를 품고 제발 싸우지 말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 그대로 우리가 열매 맺을 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영원히 그 가나안 복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달려갑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불편하고 힘들고 아픔도 있고 서로 빼앗기고 빼앗기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놀라운 그 영적인 가난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피 흘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때로 거역하였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온유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가나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